세로비 보카 7 하기로 했죠?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뭐죠? Under. Under. 쓰는 방법은? Okay,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얘는 dar. 그럼 얘는 r 되죠. er이 r. Under. under. 그다음에 계속해서 vase 쓰는 방법은 이렇게. 오케이, 땡 틀렸습니다. face vase. 오케이, 그래서 A가 무슨 소리네요? 여기까지 소리가 V죠. S가 쓴 소리네요. 오케이. face. 그다음에 조끼는? 조끼 vase. 응? vased 쓰는 방법은? vast. 오케이, 그럼 vased는 아닐 것 같은데. 웨이스트가 아니고 뭘까? 이가 내는 어? 베스트죠, 베스트. 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. 이에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? 그럼 비스트? 애가 됐죠. 애가 돼야지 베스트가 될거 아니에요. 베스트. 베스트. 오케이, 뭐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. 다음에 장난감은 쓰는 방법은. 오케이, 그러면 얘는 뭐 됐어요? 오이 됐죠.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오케이, 한번더 얘기합니다. Y는 I하고 비슷하다.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I, E, O. Y는 I, E, 짤막. 됐습니까?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쵸? Y는 I, E, 짤막. 여기서는 Y가 그럼 무슨 소리 했어요? Y가 E요. E 됐죠? Toy. 그럼 O는? O는 오 됐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토이가 되는 거죠. 토이. 토이. 그다음 얘는 탑. 탑 쓰는 방법은 TOP. 그럼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오오아어 중에서 뭐가 됐어요? 여기는 아. 아가 됐죠. 탑. 그다음 텐트. 쓰는 법은? TENT. 오케이, 그러면 여기 E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T는? N은? N이 N 소리 냅니까? N이 N 소리 내죠? N 소리. 오케이,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? TENT. TENT. 오케이, 그 다음 얘는? Uncle 쓰는 방법은? U, 이렇게? 그렇죠. 그 여기까지 소리는 U가 내리는 세 가지 소리. U는 뭐? U, U, 어 중에서 뭐 됐어요? N은
느 됐죠? 느 여기까지 소리가 언 씨는 엘은 어 이는 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이, 에, 어 중에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난다고요.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커 합치니까 uncle. 그 다음엔 tiger. 쓰는 방법은 T-I-G-E-R. 오케이. 그래서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E. 그러면 T는 T는 T. G는 G는 G. ER은 ER은 걸. 어? ER이 걸이야? 어리. 어하고 어리겠지. 그럼 T 걸인데? 어?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I, E, O. 여기서 뭐 됐어? 여기서 I. 아이가 돼야지 타이가 될 거 아니야. 타이, 걸. 여기까지 소리가 뭐? 타이. 얘는? 걸. 타이거. 티거가 아니고 타이거. 타이거. 얘는? 밴. 밴. 쓰는 방법은? 틀렸고요. Fan.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A, E, A, O. 여기서는 A가 됐죠. 내 이름을 불러줘. 첫 번째 대표 소리, 두 번째 대표 소리 힘 빠졌어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Umbrella. 쓰는 방법은 E-O-L-A. Okay. 얘는 무슨 소리? 얘는 b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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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-L은 la. la. 뭐 어 해도 되고요. 아 해도 되고요.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중에서 아 또는 어.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중에서 에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우어 유가 내는 소리 지금 잘 모르고 있네. 유우어 중에서 어 umbrella umbrella umbrella. 오케이. 그다음 Violin. 쓰는 방법은? V-I-E-O-E-L-E. 다시 불러봐. 왔다 갔다. 다시 뭐? V-I-E-O V-I-O I-L-E I-L-E. 이렇게 응? 몇 가지 소리? Violin. 얘는? In? Lin. Lin. V는? V. I는 E. O는 O. 왜 물어? L은 L이 L 소리 낸다고? L이 으 소리 낸다고요? L은 으. I는 E. N은 그럼 violin인데 violin.
아이가 소리 났잖아. 아이가 아이 바이올린. 뭐 스펠링이 계속 틀려. 어? 바이올린. 뭐 조금씩 뭐 스펠링이 안 틀리고 이런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똑같아. 어? 뭐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억지로 숙제를 시킬 수밖에 없겠지? 응? 그치? 억지로 숙제를 할래요? 네가 연습을 진짜로 똑바로 해올래요? 연습을 할래. 어, 전번에 너 지금 몇 번째 얘기한 줄 알아?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. 알았어? 네. 오케이. 여기까지. 시험 치고 패스합니다.